오늘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찬양도 또 더 힘있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장로님께서 드린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처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 소명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청빙의 과정을 위해 또 수고하신 청빙 현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청빙 위원들 그리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청빙의 과정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진권 장로님 전화를 받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받은 데가 그때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또 잘 봐주셔서 최종 2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뽑아주시고 또 2월 12일 올해 이제 2월 12일에 주일에 1부 2부 와서 설교를 하고 이 모든 이제 청빙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이 소명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청빙의 과정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저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은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할 때까지는 이 소명교회를 향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소명교회 그렇게 불렀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소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제가 부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소명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중에 한 명으로 동일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언뜻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소명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달리 이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르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겨서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소명교회 담임 목사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땅끝교회에 있었지만 땅끝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그 시간까지는 또 땅끝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소명 없는 사명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사명 없는 소명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그 자체와 동시에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사명인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부르심, 이 소명 이전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이 바울은 특별히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모든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편지들의 가장 첫머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 또한 동시에 받았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사도를 가리켜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 여러분 이 말 사도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들어있는가 동시에 뭘 위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 바로 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언급하는 모든 부분은 자신의 부르심, 그 소명과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에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는 일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요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소명과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신 것, 그것은 요나의 사명, 소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고 했던 걸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 요나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패역하고 악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던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요나가 받았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신 그 사명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하기로 이를 데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를 그냥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에 가서 요나에게 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내일 당장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가는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즉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잔인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죽일지도 모르는 것이 요나에게 닥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이 그런 나라였죠. 일제 36년의 치하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줄게요.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근데 만약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이것보다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을 살려두면 결국은 자신들이 또 위협을 당할 거 아닙니까? 요나는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 저렇게 죽어마땅한 사람들을, 저 잔인한 사람들을 살려두시려고 합니까? 저들에게 왜 기회를 주십니까? 당장 심판하십시오. 그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요나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싫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다른 데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해서 아 주님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선배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든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처럼 그 어떤 핑계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목사지만 저 사람 정말 못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휼의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이 귀한 소명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과정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평소 눈여겨보았던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으로 불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바로 이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 안 것을 제대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대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던 인물, 쓰임을 받았던 그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훈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는 참 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의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시기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몇 살 정도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전후 좌우를 따져서 보면 한 10대 중반 후반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이상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그는 광야 생활도 하고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쫓기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차례 넘기기도 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 그 지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 이루기 위해서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하는 이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개역한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뭐뭇에 맞다, 마음에 맞는, 뭐뭇에 맞는,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전치사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뒤를 쫓는, 무엇을 따라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의 뜻에 다시 맞게 해석을 하면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캐치하고 그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렇게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훈련받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지독한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가장 신앙적인 왕,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먼저 섬겨주시면서, 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가, 이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분열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가 얼마나 아팠고 그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견디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감내했던 그 고통과 눈물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이 소명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나간 어려운 시간들, 다윗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위로받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뎠구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뒤따르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 참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웁시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잘 훈련받고 다윗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혼자 하면 지칩니다. 저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이걸 저한테 감당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지만 혼자 하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울림으로 오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요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이후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두 번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뒤에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동역자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그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현지에서 그를 도와줬던 현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인 루디아고도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동역자들, 그들이 바울의 곁에서 우리가 되어서 바울이 힘이 되어줬고 위로가 되어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아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기쁘고 감격스러워했던 그 우리들,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그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되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귀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하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축하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 주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훈련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세운 소명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까지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